이진우 소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제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한 거 아니야? 드릴 말씀 아마 듣고 나시면 또 횡설수설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될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쪽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러니까요. 예, 시장의 반응이 물론 뭐 이제 뭐 치료제 얘기도 백신제 얘기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하고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시장에서 안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왜 그런지를 보려면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것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는 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로리다가 15,00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네, 어제 네. 하루 15,000명은 이제 그 뉴욕에서 최고가 12,000명이었는데 그렇죠? 넘어버렸네.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확진자하고 자 요거 지금 7일짜리 그리고 지금 요거는 사망자예요. 지금 다시 앞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망자는 계속 아니 확진자. 지금 이건 확진자는 네.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빨간 그 차트는 확진자. 확진자. 이건 급속도로 늘어나고 늘은 있고 늘은 와중에도 사망자는 줄어있기 때문에 저것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망자가 갑자기 늘고 있잖아요. 네, 오른쪽 끝부분.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것마저도 이제 그거 할 것인가? 시장이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서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묘하게 또 이번 주는 기업 실적 시즌하고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저기 3대 지수가 서로 다르게 갑니다. 약간 이 미국 다우존스는 서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도 물론 애플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전통적으로 그렇죠. 네. 옛날부터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죠. 다우지수는 지금 아까 다시 보시면 200일 선을 아직도 즉 6월 11일 날 FOMC 때 1800포인트 빠진 이래 200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아직 얘를 못 올라가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타임존을 갖다가 그날 6월 11일부터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일하고 모레 일각에서 이제 수요일부터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내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구간 동안 다음 타임존 구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실적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수하고 어우러져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S&P 500 일간 차트 한번 보면은 네. 얘가 지난 주말에 월가 시황에서 이제 약간 흥분하는 거기 나왔습니다. S&P 500은 골든 크로스가 나요. 즉 이렇게 보시면은 S&P 500은 지난 주말에 50일선이 200일선을 물고 살짝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네.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입시다. 자, 이때 이게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네. 데드 하는데 구글링 해보니까 DATH, death네요. 죽음이네요. 네. 네.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면 데드 크로스인데 이때는 2018년 그때 4분기 때는 작살났죠. 신호 떨어졌을 네. 때 바로 꼬꾸라졌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데 이때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났었던 말이죠. 이때 신호 보고 샀다가는 이때 잘못하면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좀 기다려야 되는 좀 진득히 기다려야 되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그리고 지난 팬데믹 때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데드 크로스 발생했던 시점 내려와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데드 크로스 발생했다고 숏을 쳤더라면 하루 이틀은 역시 책대로 가네. 차트 잘 통하는데 했다가 여기서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인버스, 공매도 이런 쪽으로 했던 세력들이 이번에 힘들었던 것이 저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골든 크로스도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릴라는지 아니면은 지난 3월처럼 오히려 골든 크로스 보고 너무 상방으로 하다가 또 혹시 낭패를 볼지 이런 것도 이제 약간 겁니다. 지금 이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나 게, 예.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예요. 이거 S&P 500 월간 차트에 보시면은 저의 이 구닥다리 아직도 세상 바뀐 거에 적응 못하는 이 올드 제너레이션의 이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S&P 500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월간에서 야 이게 암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을 갖다 넘어가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돈을 많이 풀었어. 재정정책도 좋아. 2008년 그때 무렵하고 다른 거는 돈이 너무 많아. 금융기관에는 초과 지준이 막 잔뜩 쌓여 있어. M2 이른바 통화량도 뭐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래 이 정도에는 막혀주자. 이 선에서는. 네. 이 선에서는 막혀주고 또 밀리면은 밀릴 때마다 또 대책 나오고 하니까 좀 갇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리즈너블한 그건데 뭐 리즈너블한 게 아니고 아직도 구조단이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와중에 그러면 이 선을 열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월간 차트니까 향후 2, 3개월 연말까지 11월 대선 때까지 이 선을 열어버리고 여기 3,393으로 적혀있는 3,400이라고 합시다. S&P 500. 네. 3,400도 전부 좀 더 열어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이 뭐 다이버전스가 뭐가 안 통하는 정말 새로운 돈으로 가는 신세계가 열리고 제대로 한번 돈으로 가는 버블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야 되고 지금 이 랠리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여기서 먼저 던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피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명이 지금 스크럼을 짰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약속한 거예요. 너 혼자 빠져나가지 마. 꽉 잡고 있는 거 이렇게. 너 혼자 털지 마. 네. 그러면 우리 사는 거야. 외국인들이 한번 쥐 흔들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꽉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안 팔면 되는 거야. 3월 달에 봤잖아. 파는 놈만 바보 되는 거야. 이건 주식은 견디면 되는 거야. 요새 미국의 그 캡틴이라는 친구 있잖아. 그 포트노이. 포트노이. 예. 늘 하는 말이 뭐야? 주식은 무조건 아까 그 차트를 보더라도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게 맞아요. 아니 뭐 다우 보면 계속 올랐잖아요. 네. 주식은 뭐 무조건 오르는 게 맞는데 한 번만 더 S&P 500 지수 월간 차트 다 한 번만 더. 포트노이 같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오르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써서 강제 청산 같은 걸 갖다가 안 당하고 내 돈 갖고 그냥 버틸 수만 있으면 포트노이 머리 말이 맞는 겁니다. 빚 없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점에서도 인정. 돈은 앞으로도 계속 풀릴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와리와리 하는 이 장에서 못 견디는 경우는 뭐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지션을 던져야 되는 상황. 네, 그렇죠. 그건 이제 빚내서 가는 상황이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다고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죠. 예. 예. 그렇게 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아 나는 신세대 주식 투자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는 놈만 가요. 그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작년 11월 20일부터 해서 넷플릭스하고 IBM입니다. 네. 이 IBM 한때 세계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야들이 지금 작년 11월 20일부터 일간으로 움직이는 거 보세요. 팬데믹 때도 IBM은 박살이 났고 이러고 있고 넷플릭스 이렇게 갑니다. 더 큰 그림 볼까요? 2007년 4월부터 해가지고 월간으로 보니까 IBM 좋은 시절이 있었네요. 그때 얘들은 뭔지도 몰랐습니다. 2012, 2013 이 무렵만 해도 그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만 가면 소위 말해서 마가, 뭐 빵 이런 주식들 한 대여섯 개가 S&P에도 속하고
나스닥에 속하고 하는데 특히 나스닥이 좋은 게 저런 애들이 좀 더 포진해 있으니까 쟤들이 지수를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네. 뭐 코카콜라니 나이키니 일간 차트 보시면은 그냥 다 3월달에 쿵 하고 나서 한 절반 남지도 않고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쟤들처럼 훅훅 신고점 신고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뭐 이런 애들처럼 못 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전 소장님의 의견이 너무 듣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몇몇 종목이 시장을 이끈다. 이거는 시장의 질이 별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올해 내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갔어요. 가는 놈 중에 얘 보세요. 예. 테슬라. 네. 가는 놈 중에 얘가 저는 이때만 해도 지금 하도 이러니까 이 부분이 약해 보입니다만 이 무렵에 데일리 차트 보면 아찔했어요. 완전 저기 뭐야 천불 막 가고 할 때 예? 천불 가고 할 때 그때 아찔했는데 이러고 나서 다 토해내나 싶었던 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타지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레벨이었는데 이게 그냥 확 뚫리면서 그냥 지난 주말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머니투데이 기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장주들의 강세, 전 세계 증시의 공통적인 현상 인정하고 과거처럼 PER, PBR, 뭐 PSR, Price Sales Ratio죠. 이런 거 갖고 설명 안 된다, 요새. 꿈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의 투자자들은 환호한다. 스토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장 스토리. 예, 예. 삼성증권의 신성진 연구원 표현이네요. PDR이 있다면 Price Dream Ratio겠네요. 이게 있다면 요즘 투자는 이거 보고 할 거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원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25억 불, 한 3조 가까이 투자했다가 또 한 20억 불 가까이 뭐 털고 해서 순매수가 한 7천억.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14억 달러 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런데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스토리도 좋고 하지만 어떻게 S&P 500 500개, 러셀 2000개, 나스닥의 그 숱한 종목들 다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로빈후드, 네. 뭐 외국인의 이제 기관들 같으면 좀 예의가 달라지지만 그러니 그중에 조금 이제 난다 긴다나 레이 달리오 같은 선수들이 이러지 마라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나름대로 덩치 큰데 개미가 때로 달라드니까 자산 배분이 어딨어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가끔씩 우리 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영화 교수 보는 아마존의 피라니아 그 조그마한 요만한 물고기들 이거 뭐 다 소가 한 마리 들어가도 그거 뭐 한 5분 내로 그렇죠. 예. 때로 몰려들면 뼈만 남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 지금 그런 주제에 뛰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쪽이죠. 중국이죠. 예. 중국 쪽의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 지금 현재 흐름을 잠깐 볼까요? 오늘도 좀 오늘도 심천은 날아가죠. 그렇죠. 예. 2% 넘죠. 그 심천 나스닥은 마 거기다가 상해 종합지수 자체도 1%인데요. 상해도 1%예요. 네. 이거 보시죠. 지난 주말까지인데 자 이렇게 상하이 지수 이렇게 7월 들었으만 거래일 기준으로 8 거래일 만에 13.4% 나스닥 제끼고 코스닥 2% 다 제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RSI는 뭐 70, 80에 90 건드렸다가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밀리면서 약간 내려왔는데.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뭐였죠? 외국인들 들어오게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4월 1일부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애초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서 외국인 자금 들어오기 쉽게 해놨습니다. 네. 증권사 100% 지분으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CNBC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기가 찼으면 미국에서는 연준이 있으면 중국은 스테이트 미디어가 있다. 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S&P 500 이렇게 날아갈 동안에 중국 상하이는 기었으니까 일감으로 야 키 맞추기 하자. 왜 너그만 가냐. 오케이. 그리고 7월 7일 헤럴드 경제 기사 정리해보면 7월 2일 날 때로 나왔어요.
중국 증권부, 상해 증권부, 증권 시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다? 사라, 사라, 사라. 상해 증권부 제목 저렴합니다. 하하하하하 상승장 갈수록 분명해져. 뉴뉴뉴뉴뉴 이게 소를 소 발음인가 봐요. 소우자. 이거 블로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나서 중국 증시가 봐야 된 2015년에도 관영 인민일보는 인민일보 얘들 말고 증권 관련주 말고 인민일보가 하는 말이 뭐였죠? 4천은 시작일 뿐이다. 거품은 없다 이랬다가 순식간에 5천벽을 갑니다. 그러고 자 2015년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다들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이건 한번 증시 가자고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날 상하이가 한 2% 빠졌죠. 금요일날. 선전은 뭐 조금 밀리다 말았습니다만 심천은 전국 사회보장기금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그리고 국가직접회로 산업투자기금 주식 매도하겠다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무렵은 우리 이제 잊어버립시다. 다시 상하이 월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상하이 월간 차트 보여주시면은 이 무렵은 잊어버리시고 왼쪽에 2007년, 2008년 이 무렵을 한번 있고. 2015년, 네. 2015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15,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용이 늘어나거나 이런 개인 투자자를 보면 그때 너무 유사하다. 2015년 너무 유사하다. 그러고 나서 찍고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그때랑 다르다라는 얘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만만치 있어서. 만만치 않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냐 하면은 2015년 그때 얼마나 중국이 충분했는지는 이거 한번 보시죠. 중국 주식 신규 계좌 증가 추이 그때 2015년 얘기입니다. 2014년에 주간 평균으로 한 18만 개씩 계좌 열리다가 2015년 4월 셋째 주 한 주간 동안에 328만 개가 열립니다. 계좌가. 그러고 나서 SBS 저기 뉴스 화면 캡처했는데요. 딱 느낌 오죠? 외국인 직접 투자 개시. 외국인들이 장 땡겨놨네요, 벌써. 그러고 나서 이쯤 4천 넘어왔을 때, 4천 왔을 때 인민일보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거품 없어. 이제 시작이야 했습니다. 4천까지 가. 그랬더만 쭉 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너지는 모습인데 6월 12일 날 고점 찍고 진짜 확 장 부러졌던 거는 6월 15일 날 네. 시진핑 주석 생일 날 확 부러졌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7월 8일 날 채 한 달도 안 돼서 32%. 그 다음 이듬해 2016년 1월인가 2월에는 2600대까지 박살납니다. 그때도 2015년 5월 28일 날, 5월 28일이면 이 한참 올라가기 꼭지 찍기 전에도 증권망 통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국부펀드에서 건설은행, 공상은행 지분 19억 위안어치, 16억 위안어치 매도했다라고 밝혔어요. 뭐냐 하면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장이 너무 미친 듯이 간다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을 그랬음에도 또 한 1, 2주 더 달렸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너무 급하다. 천천히 다지면서 가자라는 경고였어요. 그때 그랬더니 뭐 중국 인민개미들 한 1인당 한 2천만 원 터졌다는데 인터뷰하는 내용 보세요. 돈은 다 날렸으니 죽고 싶다. 불이라도 지르거나. 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번에 이게 이제 묘한 거죠. 왜 이랬느냐 말이에요. 다시 할까. 왜 지난 금요일 날 국민연금격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금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 소식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중국은 제가 봐서는 이거예요. 지금 뭘 원하는가 하면은 건강한 소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한 소를 원하는 것이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한 소냐 아니면 미친 소냐 미친 소는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아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 무슨 축제 때 보면은 소 풀어놓고 막 사람들 도망가고 난리 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발표 죽고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이런 소는 되지 말고 좀 건강한 소가 되어달라는 중국 당국의 여지인데 순영이 그 말씀하신 그거 저는 동의하는 게 이 지금 분명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종가 기준이라서 장중 고점, 월중 고점하고 찍힌 차트하고는 약간 덜
과격하죠. 조금은 더 가도 안 될까요? 이 선까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가 5%, 6%, 뭐 내지는 8% 오르고 이러면은 걱정돼요. 네. 근데 뭐 1, 2%는 괜찮다. 나름대로 네. 학습 효과가 된 것 같아요. 아, 당국에서 저런 식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가자 그러네. 우리도 너무 과하게는 가지 말자. 그렇다면은 좀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강세장이 아니라 건강한에 찍어야 되는. 건강한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죠. 그러려면 다지면서 네. 멀리 가려면은 멀리 가려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으면 한다는 거죠. 천천히. 예. 뭐 쇼트트랙이나 무슨 뭐 육상에서 보면은 초장에 뭐 페이스 막 확 내는 선수들 보면 나중에 안 보이죠. 결승선에서는. 그러니까 천천히 건강한 소가 될 거. 어쨌든 상승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의지는 보이는 거 같은데요? 의지는 보이는 거죠. 네. 의지는 보이는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부러진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재도 할 거야. 우리가 제재도 할 거다. 네. 천천히 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좀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 나오죠. 예. 이렇게 보시죠. 우리도 그다 이제 외국인까지도 슬쩍 이제 거래소에서는 순매수를 약간 보이는데 우리 코스피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 보시면은 이거 열면 인정합시다. 이거 위에서 채널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채널 위에선 검은색 선 이거 열면은 이거 열고 그리고 구름대도 열어버리면 이 구름대 하단이 지난번 우리가 찍었던 2200 근처 아니에요. 전고점 아니에요. 그러니 전고점 직전 고점 2206이었나 그걸 갖다 열고 이 선도 열어버리면은 우리도 고마 인정합시다. 월간 차트상으로는 무슨 뭐 과매수 일간으로는 과매수지만 네. 월간으로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코스닥은 더 좋아요. 이미 선 열었어요. 네. 약간 이제 구름대가 신경을 쓰입니다. 구름대가 신경을 쓰이고 아까 다시 코스피로 올 것 같으면은 이 무렵 가서 찬바람 불 때 아무래도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 시장은 보니 그거네요. 2분기 실적 작년 전년 대비 한 45% 정도 줄었을 것이다. S&P 500개 기업 가운데 한 180개 이상이 실적 그걸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망을. 그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전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작년 대비 반토막 날 거야 2분기 실적. 댓글들 보면 어떤지 아세요? 2분기 실적 나쁜 게 모르는 놈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3분기부터 좋아지면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못마땅하실 수 있는 멘트입니다. 제가 이거 100개 들면 안 되는데 인정합시다. 이건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중심이 되는 투자자와 흐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동한 그동안 많이 봐왔던 어떤 패턴들이 이번에는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세상이 좀 바뀐 거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슨 뭐 옛날처럼 꿀뚝 청문회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들이네. 무슨 뭐 꿀뚝 산업 예. 뭐 이런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고용하고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IT 무슨 뭐 5G 바뀌었다. 세상이 네. 바뀌었다. 막 인정. 그리고 딴 거 없습니다. 이 금리에서는 돈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푼 거 보세요. 불과 두어 달, 서너 달 사이에 뭐 대차 대표들이 따블이 났으니까 그 풀린 돈 그리고 2008년하고 다른 거는 뭐죠? 은행마다 초과 지준이 막 배가 터지도록 쌓여 있습니다. 돈이 없을 일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단히 학습했죠. 장 빠진다고 던지는 놈만 바보다. 지금 바보가 된 그. 제가 볼 때 기관도 지금 거의 그런, 약간 예. 당황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저, 그렇게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빠져도 버틸 거예요. 견디겠다고 나오고 그런 상황에다가 제도적으로도 뭐 국내만 하더라도 빠질만하다 싶어서 빠지게끔 공략할 수단이 없잖아요.
공매도도 못 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 지금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고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 무슨 뭐 몇만 명을 자르네 마네 그런 소식들이 다 들려오고 실적이 없네 해도 걔들은 걔들대로 또 현찰은 또 단단히 붙들어 놓고 있죠. 제로엣지 같은 데 보면 뭐 험악한 그거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집에 퇴거 명령서 이렇게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2,800만 명이라고 했던가? 올 여름에 어쨌거나 미국이 한 2,800만 명 정도가 홈리스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똑같네요. 주식시장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나 가는 돈만 가고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예. 없는 사람은 죽어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병에 코로나에도 없는 쪽이 없는 사람 없는 나라 없이 사는 나라가 더 취약하고 네. 그럼 명성회권은 있는 쪽에 붙어야겠네. 지금 이제 가는 쪽에 붙어야 된다고 우리 셋 중에 제일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잘까요? 지금 딱 중심이 되는 투자의 중심이 되는 분이잖아요. 아, 예. 예, 뭐 돈이 있으면은 뭐 안타깝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는 소장이 나오면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한데 이거는 꼭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소장님을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정말 그 전문가로 저는 항상 뵙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시장도 괜찮았거든요. 요 관계가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1200원 위에서 올라갔고 오늘도 보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환율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위안화도 좀 같이 관련돼. 당분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거 위안화하고 겹쳐놓은 거 어쨌거나 위안화에 연동되는 건 여전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훅 떨어지는 와중에도 우리가 조금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는 거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중국 위안화도 지금 7위안에서 크게 아래로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막 펀더멘털리나 네. 뭐로 봤을 때는 7위안 위로 가는 위안화 약세라 해야 되겠지만 홍콩을 통해서든 뭐 본토로 직접이든 간에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위안이 약세로 가기 힘든 상황이고 미국 중국 르릉 된다고 하지만 둘이 지금 야야야 나봐 하지만 더 주위에서 그래 싸워 이러고 이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환율은 우리 차트만 보면은 여전히 1190에서 1214입니다. 이 20원 박스가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16원 50전 아주 크게 써주셨는데 이 구름대 상단입니다. 이게 옆으로 한참 간다는 얘기는 네. 저레벨 뚫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1220원이 열리는 상황이라면 이제 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괜찮다. 예,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1220원이 열려서 긴장할 게 아니고 주식이 혹시나 이제 무슨 이유든 간에 조정을 받으면은 아마 환율이 1220원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못 움직입니다. 예. 하여간 뭐 유가고 뭐고 일단은 모든 조짐을 주식으로 보자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예, 예. 뭐 분위기는 한 200만 배럴 가까이 또 이제 감산 규모를 줄여서 이제 좀 더 뿜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오펙 쪽에서 그런다고 해서 야가 40불에서 빠지지도 않아요. 지금 움직인 놈 주식밖에 없습니다. 세상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식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포트폴리오에 한 1-20% 이상 금 사놓고 그런 거죠. 뭐 디지털 화폐니 뭐니 이렇게 샀는데 주식이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금은 금값이 꼭 올랐을 기대했으라기보다도 있는 사람들은 네. 금을 좀 붙들어 두고 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어느 순간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언제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내일 한번 저 이종호 교수님하고 한번 다뤄볼까 해요. 꼭 다뤄주세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금 이런 예. 부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이 화폐를 현재 화폐를 대신할 그런 대체제들이 예. 예. 많으니까 꼭 심지어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은행까지 뭐 디지털 화폐 얘기를 뭐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네. 이제 네. 어디 가서 명석뱅크 어문대 가서 돈 쓰면 다 뽀록난다 이제 내일 주제로 내일 주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준호 소장님이 약간 시각에 예전하고 조금은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나누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곱 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